와, 맛있는 만들기 얌! 안녕하세요. 얌이에요. 오늘은 산리오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주려고 랜덤 선물 상자를 만들어봤어요. 봉투는 필요한 크기와 개수만큼 오리고요. 캐릭터는 봉투 입구를 오므릴 때 붙이거나 선물에 같이 넣으면 되고 바로 떼어 붙일 수 있는 라벨 지용도 있으니까 필요한 것으로 출력해서 쓰면 됩니다. 얌이는 봉투를 3장 다 오렸고요. 봉투마다 있는 우정, 소중, 정상 지수는 정도껏 색칠하면 되고 봉투에 직선 두 군데를 접고 양 옆에 곡선 네 군데를 점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. 통통한 봉투 모양으로 오므리고 모양을 고정시키기 위해 한쪽 옆은 풀로 붙일게요. 이 모양까지 다른 봉투들도 똑같이 만들고 봉투 안에 준비한 선물을 넣고 오래된 캐릭터를 붙이고 나머지 옆을 오므리면 돼요. 다른 봉투들에도 선물을 각각 넣거나 제일 작은 봉투를 중간 봉투에 넣고 다시 큰 봉투에 넣어서 까고 또 까는 포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. 라벨지로 캐릭터를 출력했다면 간편하게 딱 선물 넣고 딱! 내 친구가 좋아하겠지? 유후!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!